김윤진 축의 매불쇼. 연예계 소식 저파로 지금 출발합니다. 한낮의 매불 논란. 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허재무 씨 어서 오시고요. 네,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코너 매브렌터 허재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뭐 할 얘기가 많긴 합니다만 선생님, 네. 아주 짧게 이게 준비 안 된 내용인데 이런 거에서 항상 논란이 생겨. 준비 안 된 거 여쭤보면 뭘로 또 괴롭히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너무 내가 너무 살이 빠졌다. 아니 아니, 흉악 범죄가 많이 나와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잘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좀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대책 같은 거. 근데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사법 입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사법적으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근데 이거는 2016년 헌재에서 이 위헌 결정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들으면 시원시원하거든. 그렇잖아. 그렇죠. 불안한데 애들 사전에 문제 될 것 같은 사람들 격리시켜. 시원시원하거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접근이 과연 예방 효과가 있을까? 일단 그 제가 모르는 척한 거짓말을 좀 진실로 얘기해야 되겠는데 네. 지금부터 2시간 전에 최욱 씨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따 와서 말 좀 해주세요 해서 막 뒤져봤는데 아우 이거는 너무 짧게는 못해요. 짧게 하겠지만 네. 그 전체주의적 열망이에요. 전체주의적 열망? 네. 나쁜 놈 확 때려잡으면 기분 좋잖아요. 시원하죠. 시원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얘기하는 전두환이가 정치는 잘했어. 아, 그런 얘기들 많아요 인터넷상에. 청교육 때 예. 만들어서 나쁜 놈들 때려잡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주의 국가라고 여기는 것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시원하게 처리해. 장애인들 보기 싫어. 다 죽여버려. 그런 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지구상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런 식의 행동이 처음이 아니고 전두환 때까지 있었어요. 예비 검속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비 검속? 예. 그 뭐죠? 시위가 예정돼 있어. 경찰이 첩보를 입수했어. 그러면 혹시라도 그 시위에 앞장서거나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영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잡아넣는 거야. 이 영화 있었잖아.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 아니 그걸 예비검속이라고 하는 건데 일제 때 있던 거거든요. 그게 전두환 때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적을 때는 몇백 명, 많을 때는 몇천 명이 아무런 법적 근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유치장에 들어가는 거야. 그 시위가 지날 때까지. 그건 안 됩니다. 이런 사회 좋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말은 사법 입원이라는 게 네. 문제 행동이 있을 법한 사람들을 명단을 만들어 놨다가 뭐 여차하면 그냥 선조치를 먼저 해버리는 네. 격리한다는 거죠. 네네 네. 입원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기기묘묘한 이 행태가 드러나고 네. 또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거지. 미리 그런 놈들 찍어서 잡아 넣는다는 거는 그런 놈들만 찍으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그건 옆으로 계속 확산돼 갖고 예, 마음에 안 드는 애, 예, 반대되는 사람들을 마음껏 잡아 넣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발상 자체가 가능한 사회는 정말로 위험하다. 위험하고 퇴행적인 네. 사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뭐 댓글에서 우리 선생님 보시면서 두발 단속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러니까 나 대학교 때는 엄청나게 피해 다니다가 잡혔어 진짜로 YMCA 그 뒷길에 두발 문제로 네. 진짜 경찰이 내 머리통을 이렇게 잡아서 이 바리깡으로 쫙 밀어버렸고 현장에서요. 네. 와 치마 짧은 거. 이게 전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대학 시절에 겪은 현실에서 일이야. 현실에서 있었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짧은 머리였거든. 근데 귀를 덮는다 해갖고 잡혀가고 뭐.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우린 겪었다고. 근데 네. 그걸로 가자는 얘기야 지금 이런 얘기는. 안 되죠, 선생님.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오늘 첫 번째 연예계 소식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주호민 씨 이야기를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호민 씨가 지난 2일에 2차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네. 첫 번째 입장문 그리고 두 번째 입장문을 내놨는데 2차 입장문 이후에도 지금 대중의 시선은 굉장히 좀 싸늘한 편입니다. 와. 일단은 2차 입장문 우경님 보셨어요? 저는 2차 입장문을 봤습니다. 꽤나 길더군요. 엄청 길더라. 그러나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봤는데 네. 제가 나름대로 또 느낀 점이 있어요. 입장문 보면서. 네네네네. 지금 그거 얘기해도 됩니까? 이따 할까요? 조금 이따 한 번 하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2차 입장문 자체가 13개의 요점을 잡아가지고 조목조목 설명을 많이 좀 해놨거든요. 이 내용 안에는 사과라는 단어가 총 17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다른 학부모들에 대한 사과가 6번 그리고 뭐 다른 사과들이 좀 있었지만 특수교사 본인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에 대한 언급 직접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특수교사 전체를 향한 언급은 한 번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대중들은 이 입장문을 보면서 특수교사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주호민 씨가 본인의 설명을 좀 나열한 느낌이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사건이 단순히 지금 주호민 씨 개인사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 2차 입장문 이후의 상황을 갑쌤에게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그 댓글 여론은요 주호민 이야기는 좀 그만해라 제 얘기가 그거예요. 네, 이런 글들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아,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네, 아니 우리 작가한테 할 수 없이 해라고 그래서 하는데 네. 정말 그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만하세요, 전 사회가 떠들었는데 네. 바로 그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어. 이 공분이 이렇게까지 왜 컸던가. 아니 주호민은 공직자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회적 공분이 왜 이렇게 컸던가. 네. 그러니까 2차 입장문은 저는 주호민 씨가 용기를 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적 반성이 요구될 때 어떤 사람은 내용은 떠나서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주로 정치인들이 그러죠. 네. 이런 태도가 하나 있고 또 한쪽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하고 세세히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쪽이 더 어렵거든요. 근데 주호민 씨의 그 일종의 입장 설명문 같은 그 내용이 설득력을 못 얻었죠. 저도 그 긴 거를 출력해서 다 읽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주호민 씨 이제 여러 뭐 악인은 아닌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일로 곤경에 빠졌는데 네. 이제 사회적 공분에 왜 이렇게 이게 파장이 커졌는가 뭐 상황이 있죠. 서희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안타까운 일도 배경이 됐고 그 다음에 이 교권 문제 논의되는 것도 이제 그게 확산이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린 측면이 예, 크죠. 예.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이라는 측면에 대한 네. 사람들의 몰리에가 한 번 더 이렇게 이 많은 그 감정적 반응을 일으켰는데 이걸 좀 제 나름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거예요. 법의 문제가 아니었던가. 법이요? 법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네. 왜 이렇게 공분이 커졌나 했을 때 우리 과거에 그 사법고시 이렇게 합격된 사람들이 항상 정의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거의 누구나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법이 사회적 약자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믿어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기술자 하듯이 언제부턴가 있죠? 법이 그 법의 교묘하고 복잡한 내용을 활용해서 강자의 도구와 무기로 쓰이게 된 지가 꽤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이 힘약한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네. 힘이 더 센 사람들이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갖고 횡포를 부리는 네. 무기가 돼버렸어요. 그러합니다. 그 사례를 너무 많이 봤는데 주호민 씨 사례에서 그게 딱 정면으로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불만 사항이면 둘이 만나서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싸우든 다투든 호소하든 뭔가. 네. 근데 그 절묘하게 그 법으로 해서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내는 과정에 있게 되다 보니 네. 야, 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돈 좀 있고 아는 사람 많고 하면 이런 무기를 쓸 수 있구나. 이게 거대한 사회적 공분에 뒤에 있는 배경 같은 게 아니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정순신 이동감보다 주호민에게 더 공분을 합니까? 왜 분노가 더 큽니까? 그거를 최욱 씨가 설명해 주세요. 정순신 이동감은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이니까 저는 더 무겁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왜 주호민에 더 많은 분들이 분노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양으로 잴 순 없지만 다
좀 어느 정도 비슷합니까? 무게가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비슷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호민은 지금 모든 방송에서 다 잘립니다. 이제 못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씨는 가요. 이 아이러니를 나보고 어떻게? 아니 저는 오늘 갈게요 집에. 그러니까 대중의 여론이 더 센가 아직 권력의 힘이 더 센가라고 할 때 아직은 우리 사회가 권력의 힘이 더 세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제 배경이겠죠. 네. 만약에 이동관 씨 아들 학폭 문제나 그 밖에 여러 그 문제되는 사항들이 쫙 나열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여론이 존중됐다면 사실 임명 취소를 해야 맞죠. 네. 청문회 과정 동안에 문제 제기되면. 네. 근데 특이하게도 그 여론이 존중되지 않는 정부가 들어서 갖고 지금 계속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 대형 사고를 일으켰으면 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장관이 아니라 총리까지 사퇴를 해왔잖아요. 그게 우리 보통 그래왔죠. 수십 년 동안 정부에서 네. 봐온 거잖아요. 그 여론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10% 지지율이 못 미친다 하더라도 밀고 가겠다. 와. 이게 이 정부의 기조예요. 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관점이 그래요. 네. 이 팽팽한 여론과 권력의 맞섬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볼 일인데 네. 윤석열 씨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네, 윤석열 대통령. 네, 대통령을 꼭 붙여야 돼요? 대통령이니까 국민이 뽑았잖아요. 국민이. 네, 대통령. 그 개인으로 봤을 때 내가 보기엔 네. 윤석열 씨예요. 뭐 알아서 하시는 그러면 대통령 윤석열 씨라고 해줄게요. 네. 그런데 아마도 퇴임 후에 뒷감당이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 여론 무시, 네. 일방 독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네. 무엇인가는 이제 발화점이 돼요. 계속 쌓여가는 중인 거죠. 네. 참 위태로워 보인다. 잼버리까지 포함하면 네. 도대체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주호민 씨 이야기는 뭐 우리가 이제 이 정도 하면 네. 할 얘기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우기 형님은 군 시절 얘기를 좀 하면은 작전화학병 맞으시죠? 저는 작전화학병이고요. 네. 아 가장 최전방 GOP에서 북한군을 내쫓는 역할을 했었죠. 제 젊음과 바꿨죠. 우리 영진 형님은 아 아 공군 얘기는 공군. 예, 하지 네. 않겠습니다. 큰 말씀이세요. 보이스카우트보다 편하게 행동했죠. 아, 이거 네. 보이스카우트 그냥, 워낙 힘들어. 보이스카우트 힘들다고. 아, 그냥 잼버리보다도 네. 약했다. 아무래도 제가 이 분야는 가장 전문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충성 육군 헌병, 네, 모범 헌병에 빛나는. 헌병 출신이요? 헌병 출신입니다. EBC-977기입니다. 네. 너 애가 조만한데 무슨 헌병이야? 선배 한번 서보실까요? 제가 왜 헌병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좀 DP 손석구 씨 이야기를 좀 하려고 아, 하거든요. DP가 지금 시즌2가 시작했죠. 공개가 되면서 네. 또 넷플릭스에서는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 손석구 씨 DP 이전 영화 범죄도시 2에서도 굉장히 좀 강해상 역할로 아, 활약을 했었고 났죠. 그리고 또 우기 형님이 좋아하는 나의 방일지 아 나의 제가 좋아합니까? 추앙한다고 아 추앙합니다. 네. 네.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렇지만 또 발언의 무게는 또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집니다 원래. 네, 이 사실 더티 섹시로 굉장히 인기예요. 아, 손석구 씨가. 손석구. 우리 매불쇼에서는 영진이 형님이 약간 더티 섹시 느낌. 내가? 더티죠. 예, 네, 더티. 약간 머리 헝클어지 네, 더티 네. 더티. 아, 더티로. 네. 더티가 우리식으로 번역 음탕한 이런 의미를 갖는데. 아, 더럽다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뜻은 더럽다인데 네.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음탕하다 하는 아, 더리. 아, 이게 더 음탕하다. 아, 더티 댄스 뭐 이런 거. 아, 네, 더티 댄스. 자, 그랬는데요. 네, 이 더티 섹시 손석구 씨가 가짜 연기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가짜 연기 발언이 어떤 발언이냐? 지난 6월에 손석구 씨가 9년 만에 연극계로 복귀를 하면서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발언인데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본인은 원래 연극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무대 연기, 연극 연기라는 게 가짜 연기를 시키는 것 같아서 매체로 넘어오게 됐다. 영화나 드라마로 넘어오게 됐다. 오랜만에 다시 연극에 돌아왔는데 자신의 연기가 연극에서 통하는지 실험해보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발언 이후에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졌냐? 가짜 연기에 아. 굉장히 이제 이 포커싱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네, 또 원로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났죠. 네, 그래서 이 배우계의 대선배들이 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배우 남명렬 씨가 오만하다라고 일가를 했고 지금 나옵니다. 네, 네, 영국 배우신가요? 네, 뭐 매체에도 많이 등장을 네. 하시는데 유명한 분이죠. 네, 그리고 원로 배우 또 이순재 씨. 아, 이순재 선생님은 우리랑 함께 한 분입니다. 그렇죠. 이순재 씨가
연기라는데 원래 가짜다.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게 연기다라고 평을 또 했습니다. 결국에는 손석구 씨가 TV에 나와서 사과를 사과합니까? 네. 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남명렬 배우에게는 직접 손편지까지 썼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번 논란으로 가짜 연기 발언 굉장히 또 대중의 의견은 나뉘게 됩니다. 손석구 씨의 발언이 경솔했다. 충분히 오해를 살만했다. 그리고 단순 표현에 매몰된 말꼬리 잡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나뉘게 되거든요. 네. 우리 갑수쌤 경솔했다고 보신지 아니면 이 배우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언론이 좀 말꼬리 잡는 식인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저는 싶습니다. 일단 일련의 과정이 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과정 자체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 반박론이 나오고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 뭐 오해를 좀 풀고 근데 이건 뭐 찬성 반대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배경이 있는 얘기인데 왜 배경은 싹 빠지고 딴 얘기만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어떤 배경이 뭐예요? 그러니까 연극에서 뭐 연극 전공자는 아니어도 인접하기 때문에 개론 정도는 수업을 받았거든요. 네. 연극 무대에서 연극적 발성 있죠. 뭐 한 3,400명 앉은 데에서도 속삭이는 소리도 저쪽 끝까지 들리게 해야 된다. 속삭이듯 발언한다 뭐 이런 것들. 연극적 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유의 우리가 알잖아요. 뭐 혼잣말인데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구만.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잘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소위 정극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거기서는 이제 모든 행동은 예상돼 있는 거예요. 돌아서 세 발자국 걸은 다음에 고개를 어쪽으로 돌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우가 자율적으로 애드립은 말할 것도 없고 대사는 완벽하게 소화해야 되는 데다가 모든 동작, 행동, 발성이 완벽하게 짜여진 그 정통 연극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고수하는 이제 흐름이 있는데 네. 한 70년대부터 이제 주로 독일 그 용어도 있는데 뭐 그 전문 용어인데 하여튼 생활 언어처럼 표현하고 자기 감정 토로하고 즉흥성도 이해가 되고 뭐 그런 연극의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어요. 네. 지금 손석구 씨가 얘기하는 거는 그 우리 정극에서 요구되는 바 여기에 따르려니까 난 도저히 못하겠다. 내 마음의 표현, 내 정서, 내 감각의 표현이 아니라 연출자가 정해진 그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틀이 싫어서 나는 좀 더 이 자유로운 TV 드라마나 영화로 옮긴 거다. 생활 연기로 가겠다. 네. 근데 요는 문제는 가짜 연기라는 이제 단어 하나에 매몰된 거예요. 네. 그것도 또 번역어예요. 번역어. 그러니까 손석구는 인터뷰 제가 그 인터뷰 전체를 봤는데 이 말 저 말 하는데 이 사람도 지나치게 솔직한 사람이지만 자이툰 부대 파견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새로 나오는 연극에서 이제 기장과 누가 질문을 해요. 그 기자회견장에서 그 부대 파견됐던 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러면 보통은 도움이 좀 됩니다. 부대 그 이 병사의 이야기니까 네. 그 점이 도움이 됐습니다. 하면 매끄럽잖아요. 그렇습니다. 별로 도움 안 됐어요. 어허. 그게 사실이거든. 그렇습니까? 내가 자유툰 파견됐던 거는 상황이 너무 달라서 이 연극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솔직하구만.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표현을 하는 사람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요는 네. 이제 그 자기가 소속됐던 연극계에서 요구됐던 그런 연기 패턴을 따를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영역으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배경을 두고 토론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옳다 그러다 어떻게 연기를 가짜 연기라고 표현했느냐 뭐 가짜가 좀 억양이 강했다면 손석구 씨 탓을 좀 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 가소롭다 네가 무슨 연기를 하냐라고 남명렬 배우가 이제 트위터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분대로 격분한 게 네. 내 생각에는 무시당했다고 느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극인들이 갖는 강한 자존심이다. 연극인은 스스로를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고 네. 표현할 때도 굉장히 미학적 철학적 용어를 즐겨 써요. 배우가 그러면 재수없다는 소리 듣는데 영화 배우가 그런 소리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 영역이라는 그 자부심이 강하고 그게 또 연극의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 선생을 뭐라고 하기도 그래. 그것도 또 애매해. 그분이 야 우리가 하는 정극 연기를 가짜라고 표현해서 이런 이런 네가 연극을 뭘 알아 이런 생각도 부정적이다라는 느낌을 예. 받았을 수도 있겠네. 네가 뭘 알아 연극을 야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인생을 마쳤으니까 손석구 씨가 말한 그 가짜란 단어가 약간 좀 이
저 이순재 배우님이나 이런 분이랑 좀 다르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가짜라는 의미가 예를 들면 연출된 것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예요, 그때.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배우분들은 연극 배우분들은 이걸 속이는 거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 요해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손석구 씨는 원래 이제 다른 영화 연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진짜 뭐 중얼거리는 것 같이 하고 다른 배우들이랑 또 약간 컬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도 막 명확하게 이렇게 단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막 그냥 정말 우리 막 하듯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그런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이제 연출된 거는 조금 뭐 별로 좋지 않다, 난 못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거를 아, 가짜의 이제, 의미가 서로 달랐고 예, 속이는 정의, 거라고 생각을 한다. 아, 서로 달랐어 아, 가짜가. 아, 예. 내가 열심히 그 얘기를 했는데 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정영진은 주사 먹기는 정말 잘해. 예. 어, 형 잘 주사 먹었다. 이번에. 나는 가짜야. 아. 그 상황이 뭐냐면 남녀가 속삭이는 대목이었대요. 근데 남녀가 속삭이는데 저까지 들리려면 사랑해 뭐 하여튼 이상하게 발성을 해야 되나 그걸 못하겠다는 거지. 아, 어떻게 속삭이는 거냐. 아, 근데 이제 우리 원로분들은 그게 임마 그게 뭐 속이는 거라고 생각해 임마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손석구는 아 그거는 아무튼 내 문법에는 안 맞아. 좀 안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거네요. 알겠습니다. 연기는 또 제가 잘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요거는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됐겠군요. 네. 네. 그 뭐 몇몇 분들은 어떤 연륜을 무기 삼아 너무나 갑질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좀 있어 보이긴 한데 그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또 존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네. 오래 하신 분들. 아, 나는 그거는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봐요. 존경해야 돼요.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제가 이런 활동하면서 이렇게 어느 분야에 오래된 분들하고 어떻게 긴 시간 가져보면요. 네, 달라. 마음속에서 이렇게 감복이 되는 게 꼭 있어요. 그냥이 아니야, 그 맞아. 세월이. 아, 네. 맞아. 내가 요새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아, 그래요? 아, 왜냐 하다 보면 뭐 어렵고 힘든 점들이 나한테 많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아, 이런 불행, 불운이 나한테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정상에서 오랫동안 하는 분들은 그거 다 이겨낸 사람들일까? 이런 겸허한 마음, 난 내 자신에 또 한번 탄복합니다. 얼마를 했다고? 몇 년 했는데?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뉴스 한번 더 갈까요? 아, 오랜만에 예. 저희가 준비된 거를 다 꺼내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꽃 찾으러 왔다가 사랑까지 찾았습니다. 네, 글로벌스타 블랙핑크의 지수 씨, 네. 그리고 배우 안보연 씨가 열애를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 요새 합니까? 아, 요새 합니다. 이 국내는 물론 블랙핑크가 워낙 또 글로벌스타잖아요. 글로벌 외신에서도 보도를 엄청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 YG 같은 경우에는 소속 아이돌들의 열애설이 날 때마다 약간 모르쇠였거든요. 개인사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또 공식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습니까? 그래서 K-POP 문화 중에 하나인 강요된 비밀주의, 어려워요. 강요된 비밀주의가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BBC나 CNN 이런 데서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영국 BBC가 최고의 K-POP 스타 들이 사생활에 대해서 거의 밝히지 않는데 이번 지수와 안보연의 열애 발표는 매우 이례적이다 라고 지금 보도를 했거든요. 네. 사실 과거만 해도 이 아이돌 특히나 탑 배우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에서 전속 계약서에 연애 금지 조항이 있고 그리고 뭐 개인 휴대전화 안 된다고 했던 기억도 있고 SNS도 소속사가 관리하고 네.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뭐 K-POP 씬의 달라진 기류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항상 저희 코너 우리 코너에서 좀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 YG뿐만 아니라 어떤 기획사든 이 소속 아이돌들의 열애를 인정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K-POP 아이돌의 인기가 강력한 팬덤을 좀 기반으로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수익들이 여기에서 또 직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긴 한데 갑수쌤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질문 하나마나 제가 어떤 답변할지는 제 평소 언행으로 봐서 뻔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안보연이 아주 뭐 슈퍼스타입니까? 안보연은 그... 지금 아니 물어보는 거야. 됐다 나, 오늘 기사 하나 나왔다. 난 궁금해서 초면이라 그래. 감히 안보연 따위가 아니야. 아니, 블랙핑크 지수를 만날 씨. 수 있냐?
아, 그 이태원 클래스 혹시 봤어요? 아, 안 봤어요. 아, 거기서 아주 야비한 그 부잣집 그렇죠. 아들로 나와서 장간에 사건을 네. 일으키는 카메라 잡지 마라. 카메라 잡지 마라. 하나 나왔다 기사. 나 최욱 씨 잡았어 하나. 아 왜요? 아니 선생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이 북한입니까? 그게 아니,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북한이에요? 딴 얘기라니까. 아 딴 얘기요? 지금 안보현이가 슈퍼스타입니까 물어봤죠. 네. 지수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내도 아니고 월드 아, 슈퍼스타 난 맞죠. 알아요 지수 씨는. 그러니까 그 정도 여자는 슈퍼스타랑 만나야 된다는 나는 그런 생각이 출발한 거야 지금. 없어요 나는. 안보현이가 왜 슈퍼스타냐 왜 물어봐. 그런 질문했냐? 제가 안보현에 대해서 부연을 안 해가지고 부연 설명이 없어서 아 부연 설명 거구나. 없을 만큼 슈퍼스타냐 이런 질문이었죠. 아, 지금 변명이야. 책임을 제한테 또 떠미는 거야 심지어.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안보현 씨에 최악이다, 대해서 최악이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스타죠. 정말 떠오르는 또 아니, 뭐 설명을 뭘 해. 아니 라이징 설명 라이징이 아니라 떴지 이미. 지수가 지수 씨가 동네 오빠랑 아무 존재감 없는 동네 오빠랑 현재 사랑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이렇게 대중에게 발표되면 네. 그 이상한 거냐고. 아니 그러면 동네 오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안 보여 몰라서 물어봤는데 여러분 근데 죄송합니다. 대뜸 왜 슈퍼스타냐고 물어보냐고. 아니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안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사람인지 제가 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고 늘어지는 거는 예. 이 우리 사회가 그 급으로 사람 아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요. 이거, 이거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 안 했다고요. 아 그래. 부연 설명이 없길래 물어봤는데 그 역시 제가 경솔했던 것 같다고요. 알았고요. 예. 근데 어쨌든 아, 방송 어렵네.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아, 이제 나아지는 측면이 뭐냐면 저도 이제 어느 때부터가 저는 원래 TV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유튜브 보면 그 아이돌 하다가 그냥 관두고 뭐 막 노동하는 친구가 막 진술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 근데 뭐 얘기 들어보면 아이돌 하는 사람들이 정말 팬이라는 존재에게 당하는 그 사례들의 나이를 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가다 뺨 때리고 가고 뺨 때린 손을 잡았더니 성추행이야 경찰 신고하고 뭐 세상에 온갖 일이 벌어지는 게 이 판이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이제 들게 타내야 되겠다. 이게 좀 특수종. 경찰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나와서 근무하잖아요. 네. 특수직종의 특성 비슷하게 아이돌들이 겪어야 되는 일도 직업의 특성의 일환 아니겠는가. 네. 다만 너무한 것들. 너무한 것들. 지수 씨가 1995년생이래요. 28. 에? 우리가 보통 할 때는 29, 30이야. 그 나이에 남자 사귀는 거는 너무 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결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네. 그런 나이에 네. 남자 만났다고 뭐라고 해왔던 그 우리 분위기. 네. 이제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 아닐까. 네. 이래서 그 좀 젊은 나이에 그 아이돌 하거나 이런 연예인들이 누군가 사귀는 걸 좀 자연스럽게 여기고 거기에 매체하고 관심 갖는 것까지는 뭐라고 못해. 그건 뭐 어디나 뭐 그런 거니까. 네. 근데 왜 사귀느냐? 우리 오빠를 왜 뺏어가느냐? 너 이 나쁜 엑스 뭐 이런 식의 이제 행태는 조금씩 극복되는 거 아니겠는가? 네. 저는 이제 매우 공감하고 이제 100% 동의하는데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당연히 맞죠. 근데 이제 요 사건 요 일만 이제 두고 보면 아마도 지수 씨가 지금 같은 글로벌 스타가 아닌 상황이고 만약에 국내 시장을 위주로 하는 아이돌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쿨하게 인정 못 했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면 월드스타라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 없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인 매출보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들인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사실 뭐 연예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아, 않기 문제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국내 활동 위주거나 아니면 이제 훨씬 더 성장해야 될 가능성, 성장해야 될 쪽이 큰 그런 좀 신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달라진 문화가 있을진 모르겠나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거다. 아. 이렇게 인정 못할 거다. 아, 그래요. 지수 씨는 지금 글로벌 스타가 된 아. 이상 요 정도니까 이제 그것도 쿨하게 가능한 게 아니겠나. 아니 근데 저는 팬들이 스타들의 연애를 보고 서운해하는 마음은 나 좀 이해는 합니다. 저도 뭐 선우은숙 씨가 재혼해도 난 서운하더라고. 심지어 이번에 심지어 선우은숙 씨가 재혼해도 서운해. 연하 남편이랑. 지옥 씨 좀 아프구나. 아니 오늘 두 분이 오늘 아쉬워하면. 아픈 거다.
요것도 잘하면 기사 하나 나오겠는데. 아니, 근데 아니, 저는 소홀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네. 우기 형님이 아까 이제 그 안보현 씨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추가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안보현 흠집내기 관련한 커뮤니티 글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이 열애설 네. 이후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심의 크기가 글로벌 스타하고 어떻게 보면 안보현 씨는 국내에서 인기가 좀 있었던 이 네. 배우기 때문에. 안보현 씨의 SNS 팔로워가 뭐 100만 명 정도 지금 급증을 한 상황이고요. 아, 오히려 인기 올라갔구나. 왜냐면 이제 글로벌 팬들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근데 일부 팬들이 안보현 씨에게 이제 도를 넘은 비난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 네가 우리 지수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뭐 나 왜 잡냐. 나 왜 잡냐. 아니 근데 커뮤니티까지는 내가 안 보지만 유튜브에서 안보현이라고 쳐서 쭉 보니까 진짜 비난 영상이 떠요. 떠요 실제로? 그 뭘 비난하나 봤어. 뭘 비난해요? 했더니 어떤 공개된 자리에서 이제 대본 리딩을 해야 되는데 안보현이가 서 있고 옆에 아주 자그마한 스텝 여성이 대본을 펼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갑질 논란 아, 영상이구나. 오만하다. 근데 이건 웃기는 소리지. 아. 스텝이 대본을 펼쳐 보이고 안보현이가 그걸 예, 그렇게 했다는 거는 우리가 일을 해보면 알지만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 대본을 들기가 어려워서 그랬겠냐고. 근데 모든 공격회에 대해서 꺼리를 찾아보니까 그거 하나가 포착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인성 논란. 아, 인성 논란. 나 인성자 붙으면 정말 인성이 정말 싫어하거든. 어, 이, 조인성이 안티입니다. 사람, 아, 조인성도 별로 그 이번 영화 그 밀수 보고 아, 밀수. 아, 그 역은 조인성이 안 맞지. 아이고 뭐 그렇게 귀여워. 나 농담한 건데. 무서워야 되는데. 어, 하여튼 농담한 건데. 그 뜻이야. 예, 하여튼 근데 그 누가 최민수가 얘기했나? 연예인은 대중의 껌이다. 씹고 싶은 대상이다. 그 각도에서 보더라도 참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그 이렇게 좀 멸시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있잖아요. 나는 그 유튜버를 멸시하고 싶어. 어떤 그러니까 안보현이가 지수하고 연애한다 뜨자마자 안보현이 씹을 거리 뭐 없나 아~ 찾아갖고 딱 영상 올려갖고 아~ 조회수 먹는 그렇게 왜 그 인생 그렇게 그렇죠. 사냐 아니, 그렇게 살지 마라. 아 그 누구를 찾다 그거 찾아내갖고 공격을 하냐고. 이게 참 좀 불행한 사람들도 많구나.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 연애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개방화돼가고 있는 이 즐거운 추세. 아, 이거를 좀 확대하면 이렇게까지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렵겠지만 28, 29살에 연애하는 건 뭐 당연한 거지만 연애 제일 하고 싶은 나이가 제 기억으로는 16, 17, 18이에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리고 연애 다 합니다. 그들이 드러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뭐 지금 말도 못하게 거기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미성년자가 뭐 미성년자는 섹스를 하면 안 된다는 뭐 생각까지 뭐 굳이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오픈하자고. 예예예. 예, 예. 알겠어. 굳이 먹을 거를 또 언어로서 표현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선생님께 방금 들어오기 전에 저희 그 잼버리가 전면 중단됐다라는 거를 속보로 보여드렸거든요. 잼버리.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아 이거 K-팝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K-팝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은 이 참가한 청소년들 자체가 K-팝의 나라인 한국에 지금 찾아온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K-팝 콘서트가 뭐 아직 미정이지만 전주에서 서울로 옮긴다라는 지금 기사가 나오고 네. 있는데 선생님 거기서 코멘트를 한번 이 뭐 잼버리 관련해가지고 K-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선생님 준비한 된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네. 그건 좀 주관적인 얘기인데 뭐냐면 예. 제가 꽤 오랫동안 이제 K-팝의 이 과정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해외 그 K-팝에 열광하는 친구들 있죠. 커버 댄스도 네. 추고 네. 댄스 스튜디오도 개설하고 그밖에 활동도 하고 또 내 가까운 사람은 스위스에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스위스에서 그 활동을 하면 거기 애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줘요. 보면 일본이나 중국은 지나칠 정도로 서방에 많이 알려진 거에 비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아직은 덜 노출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 그래서 아시아라면 일괄적으로 경멸하거나 혐오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 반대인 사람도 많아요. 네. 근데 그 K-팝에 굉장히 몰두하는 해외 젊은 친구들 보면 그냥 K-팝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뭐 자연스럽죠. 많은 인터뷰 영상과 활동에서 봤는데
조금 마음이 딱 뜨끔한 기분이 들 정도로 한국을 많이 사랑하게 된 네. 물론 소문에 의해서 뭐 과잉된 생각에 의해서 이런 이 좀 정확하진 않은 생각이 많지만 하여튼 한국이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네. 이 잼버리 뉴스를 보면서 참 어떤 생각을 할까 가슴이 그게 아프더라고요. 아, 그 부분 좀 안타깝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엑스포는 이미 날아간 것일 테고. 아, 부산 엑스포요? 네. 아니 너무 그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쉽지 않아요, 지금. 아니 선생님. 이게. 에이, 그 뭐 그러니까 단정 짓습니까? 그 국가 통치, 통치란 표현은 안 맞는데 하여간 뭐가 한번 흐트러지기로 가면 네. 온갖 군데 구멍이 나는데 네. 어디까지 구멍이 날지 참 아슬아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